세로 두벌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 끈을 세로로 한번 감아줍니다. 오른쪽 끈을 가로해서 세로로 올려 육자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가로 부분을 감아주고요. 육자고리를 세워서 고정합니다. 왼쪽 끈을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육자고리 감고 다시 나가고요. 육자고리를 앞으로 내려서 풀고 왼쪽 세로고리를 감고 다시 세워줍니다. 이 부분에 왼쪽 끈이 들어와서 감고 나가면 매듭은 완성되었고요. 예쁘게 조여줍니다. 조일 때는 모서리부터 정리해주고요.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서리는 끝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리들 조여서 몸통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다시 세로로 돌려 잡으면 완성입니다.